김지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눈으로 한번 채점하고요. 자, 선생님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채점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그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뭔가 한개 틀렸단 얘기야.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맞았단 얘기 할 거야. 그다음에 오케이. 오, 잘했어요. 좀 이따가 이거 놔둘 테니까 가져가서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Wendy's friends call her red.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그건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나시고요. 요게 red라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는 부르니가 되고,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니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봤습니까? 예, 그래서 좋아요. What? 음만 길어봤자. 그럼 이 자리에 day 대신에 원래대로 놓으면 되겠네. day를 쓰고 싶은데. day 대신에 what do when these friends call her. 됐습니까? 오케이.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what do when these friends call her. 뭐라고요? what do they call her? 됐습니까? 걔들 그녀를 뭐라고 불러? They call her red. 걔들은 그녀를 red라고 불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선생님이 맨날 설명할 때 이걸 보고 누가 다라 그러죠. 그렇죠? 누가 다라 그러고, 이 누가 다 부분이라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명칭은 원래 주어예요. 주어.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누가 웬디를 레드라고 부르니? 이렇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왔죠?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때는 안 튀어나와요. 그대로 쓰면 돼. 그냥 얘가 이 자리에다 이거 대신에 궁금한 거 넣고 쭉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 who는 he나 she나 it 취급합니다. 그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who calls her 하면 이상하니까 who calls Wendy red 하면 누가 웬디를 레드라고 부르니? 여기 했던 게안 튀어나가는 특징이,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순서가 바뀌는 일이 안 생겨. 됐습니까? 누가 웬디를 레드라고 부르니는 뭐라고요? Who calls Wendy red?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her that? 이유 묻는 거죠. 오케이. Call이 하다시니까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They는 뭐 대신 왔고? Friends. That은 뭐 대신 왔다? Red 대신 왔죠. Why do they call her red?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었으니까 다음 문장은 because가 있는 게 일반적이죠. 이유를 물었으니까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문장. 그렇죠. It's because.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그래서 she wears는 무슨 뜻인데? 그렇죠. 누가 다죠. 누가 다 앞에 요런 거 붙였더니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얘가 갖고 있던 뜻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because she wears의 뜻이 그녀가 있기 때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It은
When these friends call her red is because Wendy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이거 when these friends call her red 대신 왔어요. Wendy의 친구들이 Wendy를 red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빨간 옷을 매일 입기 때문이다. 앞 문장 선택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wears only red clothes every day. 그렇죠. 아, 이렇게 아무리 길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day 말고 목적격인 them. 그녀가 그것들을 입는다. She wears them.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does she wear? She wears a red cap,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어, special day. 그 다음 뭐? 그렇죠. Red doesn't wear red. She doesn't wear red. 뭐 그녀가라고 써놨었네 이미. 잘못됐네. Okay, but on special day, she doesn't wear red. 자, 그러면 얘는 조금 가지고 와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특별한 날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지 않는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누가? 다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야.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입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red doesn't wear red on one special day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거 언제? 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예, 뭐로 바꾸고 when으로 바꾸고 물음표 붙일 거고 그 다음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일로 가겠죠. 됐습니까? red는 언제 빨간색 옷 안 입니? red. 됐습니까? when doesn't red wear red? 됐습니까? 이게 언제 빨간색 옷을 안 입니 그랬더니 대답이 when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On one special day 아직까지는 그렇죠. On one special day 한 특별한 날 안 입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When is it? 그거 언제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a test day. It's a test d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그러니까 그것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뭐 대신 왔다? 그것은 시험 치는 날인데 무엇은 시험 치는 날이다? 그 특별한 날은 시험 치는 날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다? 오케이. 뭐라고? on 붙이면 when에 대한 대답이지.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 안 됩니다.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 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Do you know why? No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두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Are you know가 아니고 do you know? Okay, 계속해서. Which all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Okay. 자,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따 앞만 길어봤자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거는 과학자들이 말한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완벽하게 고쳐주면 오케이.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이게 it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데이잖아. 데이.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하니는 어떻게 되겠다? What? What? 이게 day란 말이는 이게 day란 말은 이게 say의 뜻이 뭔데? 하다신데 이 안에 뭐 들어있단 얘기야? 그래. 어? 그럼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합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되겠어?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 해줍니까?가 뭐라고요? What do scientists say? 했더니 대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뭐 한다? Scientist가 say 한다. 뭐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라는 것을 얘기해준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누가 내가 빨간색 봤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니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 할 거고 그러면 이 말은 누가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줍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who는 뭐 취급한다고 대답 듣기 전까지는 he, she, it 취급한다고 그럼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물어볼 땐 그래서 누가 뇌가 빨간색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 말하니? Who says? 됐습니까? Who says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Scientists say 앞만 길어봤자 Scientist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 안에 이번엔 does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하나씩 두가 들어갔다가 더즈가 들어갔다가 하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지워볼까? 그러면 요렇게 날아가고 이 대시 날아간 대시 접속사죠 접속사가 겉 만들었으니까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 빨간색 볼 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빨간색 볼 때 이릅니까? When? 자 이제 뭐 만들어보자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됐습니까? 뇌는 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니? 만들어볼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그렇죠 When 되겠죠? 됐습니까? 일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에 누가 다죠?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도즈 벌써 튀어나와 있네. 그래서 뇌는 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n doesn't the brain work well? 됐습니까? The brain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When doesn't it work well? 그거 언제 제대로 작동 안 해? 됐습니까? When doesn't it work well?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할 때 얘가 일로 들어갑니다. 얘도 뒤로 갈 거고요. 그래서 It doesn't work well.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The brain doesn't work well. 언제? When it sees red. 그것이 빨간색을 볼 때. 그래서 when의 두 가지 뜻 여기는 때라는 접속사고 아까 전에 일로 이가 통째로 when이 된 건 의문사의 when 언제라는 when 오케이 계속해서 On a yes.
알겠습니까? If you want an A, don't wear a red clothes. Okay.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참참 다음이 뭔지 봐야지. 그래야지 뭐. Okay. 방금 뭐를 했냐 하면은 몇 호였지? 23호라고 그랬었나 아까? 23호 맞네. 322 지금 위에 봐봐. 322 맞지? 그러면은 다음 프린트네. 프린트 해놓겠습니다.